안녕하세요. 방송하는거 TV 김원섭입니다. 여러분들 빗겨치기 어떻게 치세요? 일출일모 시스템도 있고 뭐 칸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적구가 허공에 떠 있으면 뭔가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그냥 감으로 많이 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레슨 잘 시청하시면 일적구가 허공이 떠 있어도 큐선만 이렇게 잘 되면 무조건 맞춰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일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해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먼저 일적구는 코너에서 장쿠션으로 3칸, 단쿠션으로 1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장쿠션으로 이제 5칸, 단쿠션으로 2칸 반에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구는 반대편 코너에서 장쿠션으로 1칸인데 거기서 공 하나 위로, 공 하나 옆으로 빠져 있어요. 자, 실제는 이런 배치를 만나면 일적구 노란공으로 빗겨치기 초이스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준점이 없다면 내가 어떤 회전을 주고 어떤 밀림이 생기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그냥 감으로 치다가 이렇게 많이 빠질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아이고, 이렇게 짧게들 많이 빠지죠? 하지만 오늘 레슨을 잘 시청하시면 이 배치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잡히고 맞아있는 배치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너무 편해 보이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 숫자가 들어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공 옆에 큐선을 딱 대면 아, 어느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그런 레슨이에요. 하지만 이런 걸 쳐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조건에 맞을 때 쳐야 됩니다. 자, 오늘은 허공에 떠 있는 빗겨치기를 공부해 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는 쿠션에서 최소 한 칸 이상 떨어질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떨어질 때 빗겨치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내공과 쳐야 되는 방향의 코너를 바라보는 이런 선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일적구가 이 선에서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빗겨치기를 치는 모양이 됩니다. 이 선상에 만약에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럼 뭐 빗겨치기를 치든 뒤돌려치기를 치든 키스가 엄청 잘 나는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뒤돌려치기를 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빠져 있을 때 빗겨치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일적구에 맞는 면에 선을 딱 그었을 때 장쿠션 출발일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일적구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원쿠션 어디 보낸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싫어하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두께와 당점을 고정한 채로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 나갈 겁니다. 자, 먼저 당점입니다. 당점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회전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옆단 3팁을 주시면 돼요. 근데 3팁에 임팩트가 팍 들어가 버리면 공이 좀 끌릴 수 있습니다. 3팁을 주되 그냥 부드럽게만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절반에서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할 거예요. 이따 치다 보면 키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반보다 두꺼운 두께, 한 50%에서 60% 정도의 두께를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매우 간단하게 설계하는 방법 이제부터 알아보러 갈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선을 하나 무조건 딱 긋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선을 쫙 그었죠. 선을 그고 나면 이 선의 기울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울기를 재는 법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울기 재는 법 이제 제가 마스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기를 바라보는 큐선을 공의 중심부로 쫙 그어봐요. 이렇게 그었더니 지금 어디서 출발하죠? 여기 원포인트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도착은 저쪽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쭉 선을 잇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요. 왼쪽으로도 삼각형 하나 나오고 오른쪽으로도 삼각형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칸수를 재든 똑같습니다. 편한 대로 재시면 돼요. 왼쪽으로 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나오기 때문에 다섯 칸 기울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계산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매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을 매깁니다. 7에서 2를 바라보고 있죠. 7 빼기 2는 5가 나옵니다. 아, 그럼 5칸 기울기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럼 배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제가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겨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겨냥을 했더니 이번엔 여기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죠.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 그럼 이렇게 치면 네 칸 기울기로 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숫자로 하면 저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6 빼기 2는 4. 네 칸 기울기 다 똑같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설계하려던 허공했던 비껴치기 치러 갈게요. 방금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일적구에 맞는 면에 Q선을 한번 쫙 그어보라 그랬죠. 지금 일적구의 오른쪽 면을 맞출 거니까 오른쪽으로 좀 널널하게 Q선을 한번 대보세요. 대봤더니 저쪽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고 내공 출발은 이쪽 원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기울기 재는 법 아시죠? 이제 기울기를 판단하셔야 돼요. 기울기는 다섯 칸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다섯 칸 기울기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다섯 칸은 이제 칸수를 이동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동하냐? 지금 일적구가 서 있는 데는 이쪽 세 번째 포인트 여기에 서 있죠.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했죠. 그럼 이제 반대편 쪽에서 이동을 할 거예요. 반대편 쪽으로 이동할 때는 한 칸 이동할 때마다 반 칸씩 이동하면 됩니다. 저쪽에서 세 칸 왔죠.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께와 당점을 사용하면 이거는 다섯 칸이 이동돼서 이쪽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부드럽게 쳐주시면 됩니다. 밀리면 밀린 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우리가 원하는 데 딱 도착을 하고 득점이 되죠.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해 볼게요. 지금 일적구가 허공에 떠 있지만 비껴치기를 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럼 만든 면에 Q선을 한번 쫙 대봅니다. 대봤더니 여기 두 번째 포인트 바라보고 있고 반대편은 또 세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하죠. 삼각형을 그었더니 기울기가 지금 세 칸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세 칸을 칸수 이동을 해야 되죠. 칸수를 어디서부터 이동해요? 일적구가 위치된 여기서부터 이동을 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죠.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계가 빠르죠. 일단 맞는 면에 선부터 쫙 그어보세요. 그었더니 지금도 네 칸 기울기입니다. 네 칸 기울기 칸수만 이동하면 돼요. 일적구가 위치된 데서부터 이동해요.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하면 코너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부드럽게만 쳐주시면 돼요. 회전 잘 주고 살짝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낫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코너 쪽으로 잘 가죠.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자, 비껴치기 허공에 떠 있는 거 자신이 생기죠. 지금 배치도 비껴치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선을 딱 대보세요. 대봤더니 지금 기울기가 몇 칸이에요? 여섯 칸이죠. 여섯 칸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적구가 위치된 데서부터 하나, 둘, 세 칸 갔죠. 넷, 다섯, 여섯 칸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적구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3팁 회전에 한 50-60%의 두께를 쳐야 키스도 안전하게 빠지고 각도도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쳤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도착을 하고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이런 배치도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적구에 맞는 면에 딱 Q선을 대보세요. 대봤더니 반대편 원포인트를 향하고 있죠. 여기서 원포인트, 저쪽 원포인트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기울기로 들어가네요. 그럼 칸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적구가 위치된 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여기 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부드럽게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딱 거기 가고 득점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배치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과 같은 배치 비껴치기 초이스 잘 못하셨을 거예요. 뭔가 키스도 날 것 같고 각도도 안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찬찬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내공과 코너를 연결하는 선에서 지금 일적구가 오른쪽으로 빠져있죠. 비껴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선과 좀 근접할 때는 두께를 한 60% 정도 조금 두툼하게 쳐야 각도도 안전하게 나오고 키스도 안전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일적구에 맞는 면을 일단 선부터 대봐야 되죠. 딱 됐더니 반대편 원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엄청 크네요. 지금 일곱 칸 기울기예요. 그러면 일적구가 위치된 데서부터 이동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올 수가 있네요. 그럼 이 적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리는 건 그냥 밀리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 거기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되죠.
1적구가 허공에 떠 있어도 이제 비껴치기 칠 수 있겠죠. 공 옆에 선만 딱 대고 기울기만 확실하게 찾아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T 패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한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계 지점이니까 짧게 가는 응용은 회전을 빼면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배치에서 기울기가 5칸이었죠. 1적구 위치된 데서부터 이동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5칸 이동해서 3T 패전으로 맞춰냈었습니다. 근데 2적구가 이렇게 위치된 거예요. 반칸 정도 지금 짧게 도착을 해야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는 그냥 시원하게 팁 하나 빼주시면 돼요. 3팁이 아니라 2팁으로 쳐주면 됩니다. 근데 일출일몰 잘 아시는 분들은 당점이 4등분 되기 때문에 2팁이면 좀 회전이 모자라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두께를 한 5-60% 두껍게 치죠. 원쿠션 간의 거리도 있습니다. 2팁 회전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확률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시원하게 그냥 반칸에 팁 하나씩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반칸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치 한번 보세요. 먼저 맞는 면에 큐선부터 대봐야 되죠. 딱 대봤더니 반대편 원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좀 크네요. 6칸 기울기입니다. 1적구가 위치된 데서부터 이동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면 3팁 회전까지 올 수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 빼야 되죠. 2팁, 1팁, 무회전을 줘야 되네요. 하지만 무회전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쿠션에서 빨딱 서버릴 수가 있어요. 느낌 회전을 살짝 주면 정확하게 겉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느낌 회전을 주고 도톰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가죠.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배치까지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지금도 노란 공 비껴치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잘 시도를 안 했었을 거예요. 오늘의 기준으로 설계를 해볼게요. 이렇게 맞는 면에 선 그으면 기울기가 엄청 크네요. 지금 7칸 기울기입니다. 1적구가 위치된 데가 세 번째 포인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올라오죠. 하지만 짧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3팁. 2팁, 1팁 회전으로 칠 수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코너를 바라보는 선에서 1적구가 가까이 위치됐으니까 두께를 60%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60% 두께에 1팁 회전으로 부드럽게 굴려놓을게요. 이렇게 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도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허공에 떠있는 비껴치기를 치는 방법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방법이 저는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울기만 판단하고 최대각을 알아내면 거기서 짧게 응용하기가 쉬웠었죠. 그럼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